사이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 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가 네. 신곡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홍보도 네. 할 겸 이제 코러스를 받고 좀 기운을 얻고자 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는 가사마다 떡상 시켜준 사제주 코러스 게임 예. 아이돌 황태아 이양미리.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팔뚝 가사 코러스 해보세 세세 안녕하세요. 황태 양미리입니다. 기가 막히다. 아 진짜 쫀쫀하다. 아쭈 아쭈 이것들 대가리 봐 이거. 야 화려하다. 아 누구야 이 양미들. 자 인사 나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몰라. 팀 이름이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아이폰. 아이콘이요. 보컬콘? 아이콘. 구구콘? 아이콘. 얘네들 뭐냐 도대체? 아예 모르겠는데. 전혀 뭐냐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가수? 아이콘 몰라. 몰라 아이콘 누군지 뭐 어떻게 알아? 아니 심지어 오늘 또 컴백 나이시래요. 아 컴백을 한 거야? 컴백을 지금 여기서 하겠다고 나오신 거야. 맞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나온 싸이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왜 자꾸 컴백을 일로 하는 거야? 야 너네 미쳤어? 여기가 첫 라이브예요. 네. 오. 아 YG 실력파으로 아이콘이래니까. YG라고? 아. YG? 아, 아 이 양반들이 노래 살짝 못 찌그리다가 그냥 뭐 엔딩쯤에 그냥 엔딩 보죠. 이런 갈 친구들이지 그것들. 어? 그러지 말고 실력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나 마지막 엔딩 포즈까지 확실하게. 아, 네. 아 좋아 좋아 좋아요. 네, let's go. 사랑을 했다 yeah. 우리가 만나 hey. 지우지 못할 추억이 다 같이 불러주세요. 볼만한 멜로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괜찮지만은 않아 이별을 마주한다는 건 오늘이 결정 우리게 언제겠다는 내일이 없다는 건 아프긴 해도 더 끌어서 상처가 더 많으니까 yeah. 사랑받았으면 난 이걸로 됐어 yeah.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마음을 let it go. 황태야 어땠니? 별론데. 야 여기가 심각한데. 어떤 무대? 코빅 무대잖아. 당연하지. 엔딩 포즈를 저렇게 한다고? 아이 매갈이 없지. 엔딩 포즈가 뭔지 우리가 보여줘? 아, 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니들이 보고 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야 이런 엔딩 포즈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비호감이야. 잘 봐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야 황태야 우리는 1번 카메라 보자고. 오케이 1번 준비됐어! 우리 잘 잡아 잠을 준비해요. 뮤직 큐! 요거라고 이거야 콧구라라는 그려줘야지 요렇게 이 양반들아 콧구 그려줘야 되는 거야 봤어? 네. 조금 욕심 부린다 싶으면 이쪽 한쪽 더 긋고 콩을 말고 이걸로 가자 그럼 이거 되면은 인정 아마추어용으로 줘 아마추어 이것도 그냥 가볍게 간다 가볍게 야 니들은 자격증 없으니까 이걸로 해라 자격증 야 다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 야 야 이거 자, 작업해 우리 이게 뭐예요? 개그 가보시다 이 녀석 야 두 시간 전에 컴백했는데 야 너 좋다 그래 그래 이 녀석들아 없어. 이제야 정신 차리네 야 더 쑤셔 넣어 더 더 아니야 좋아 좀 완벽 뇌를 손가락으로 만진다는 느낌으로 좋다 아직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자 음악 주시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그렇지 야
그렇지. 다르지. 이게 맛이야. 이게 맛. 다르지. 더 숨 쉬어. 몰아쳐. 냉장. 더 숨을 쉬어. 에어컨처럼 계속. 에어컨 신제품처럼 계속 파르르 파르르 하라고. 나이스. 야, 박수 주세요. 아, 이거 됐어. 다 뛰어내. 무조건 스타야. 얘네 노래가 좀 별론데. 보컬 트레인 다시 해야 돼요. 이 정도 노래 실력 갖고는 여기 뭐 비빌 수가 없어요. 7년 차 가수인데요. 7년 차? 네 그 건방지게 뭐 7년 차. 자, 저거 자고 있을 때 우리 30년 차가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보라고. 자, 나와봐. 아! 와! 빨리 나와. 와. 자, 30년 차가 어떻게 노래를 가져가죠? 30년 차. 형님, 몇 살인 거야? 얘네 노래 봤어요? 들었어요? 내가 뒤에서 봤는데 노래에 공기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라고. 내가 얘기할 때 아, 죄송합니다. 공기와 노래에 합쳐지는 게 공기만 소리만이 너무 부족해. 네, 나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사랑을 했다. 잘했다. 야, 좋잖아. 역시 30년 차. 자, 사랑을 했다. 잘했다. 봤어? 아이폰들아, 이거다. 할 수 있겠니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자. 네, 가보자. 배우러 왔으니까. 네. 갈까요? 다 같이. 네. 다 같이 하나요? 가기 싫은 눈치인데. 아, 됐으면 하지 마. 가. 자기 싫어.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너 머리 조심해. 겉멋 들어가지고 이거 너 자고 있을 때 양귀비로 싹 칠한다. 빨리 안 해. 하겠어. 다시 셋. 사랑을 했다. 잘했다. 그냥 끊어져. 깔끔하죠. 맞아? 주절주절 할 필요가 없어. 요즘은 쇼폼이 인기라고. 노래도 쇼폼. 쇼폼으로 가. 뒤에 주저리주저리 듣기도 싫어. 그럼. 앞에만 듣고 끝내자고. 야, 니네 또 뭐 있냐 노래? 저희 취향저격이라는 노래. 취향저격? 네. 선생님 취향저격. 취향저격 잠깐만 그거 한번 불러봐. 내가 각색을 해줄게. 불러봐. 어떻게 하지?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 야. 형 왜 그래 형 왜? 뭐할 것 같아. 7년 차라 그래. 7년 차. 7년 차라 그래. 30년 차라 그래. 만져줘야지 우리 30년 차. 그럼요. 잘 봐. 들음을 해요 왜? 아니 왜 누가 무대에서 들음을 해? 몰라. 아니 그래서 이 취향 저격을 어떻게 개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개사를 해도 보여줄게 어떤 건지. 새로 산 아로마 향초는 내 취향 저격. 장례식장 옆에 있는 향초 말고 국화꽃은 내 취향 저격. 내가 신고 있는 국방 생양 말도 내 취향 저격. 코 인중도 내 취향 저격. 이게 바로 취향 저격이 가장 이상적인 노래지. 이거를 얘들이 한다고? 이거를 해야지. 박자가 없어. 박자를 퓨전을 약간 퓨전을 30년 차를 박자를 한 번만 더 해봐. 머리 다 깎아버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자. 오케이. 새로 산 아로마 향초는 취향 저격. 장례식장 향초 말고 그 옆에 국화꽃 취향 저격. 그렇지. 내가 신은 국방색 발가락 양말 취향 저격. 내 인중 냄새 취향 저격. 편집 안 된다. 이거 안 날려야 되겠다. 아, 우리가 이제 코러스 넣어줄게. 아, 신곡이래. 신곡. 신곡 제목이 뭐예요? 너라는 이유입니다. 너라는 이유. 오케이, 이거 우리가 코러스 그냥 제대로 넣어드릴게. 안 끊고 한 마리 쭉 가자고. 오케이. 자, 준비해보자. 자, 준비해주시고. 예. 음악 주세요. 싸이 코러스의 아이폰들이 찾아왔다. 형님, 근데 이 노래 간주가 30초나 된답니다. 그래? 그런 가차 없이 빨리 갈게 버려. 빨리 갈게. 뭐야? I feel love again. 아독해. 지금 옆에 그 사람은 어때? 존노! 누가 좋은 사람? 루저! 외톨이! 내게는 의미 없네. 상처뿐인 겁쟁이! 누군가 만나서 기운이 좋아 보이세요. 잊으려 해봐도 조사장님이 덕이 많으시네요. 이러니까 익숙해진 걸까? 세워지지 않은 걸. 아, 목사님이시구나. 사람을 만나도 기가 잊은 듯이 품에 안겨봐도 머리 냄새가 나. 이럴까 난 왜 몸에서 냄새가 날까. 너라는 이유. I need you baby. 쪽갈비 그 대신
쫄면 검열 유부초밥 유네스코 유리막 코팅 이런 내가 저렇대 여기 어때? 아무렇지 않은 척 엄지척 말도 한경도 사람처럼 보인대 빨개 천대 들어와라 밤에 love is you 너에게 나 매매 들어가 no you name it too 누구보다 서로 잘지나 baby 너와 시간 들이겠어 오버랜드 무슨 짓을 해도 I want nobody to you 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연령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죠 마성의 매력으로 우리 모두를 홀리게 할 YG의 아이콘 위너 아이콘 아이콘 이거는 물론 넘사벽 실력으로 떴다 하는 음원 차트를 씹어먹는 음원 킹이죠 YG의 아이콘 플래피카 꼭 한번 나와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존재죠 아이콘 당연히 경복궁이지 경복궁이 제일 좋아 픽스시켜